이 오프닝 무대에 정말 적합한 정말 시원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정인 씨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아, 오랜만이에요. 네. 네. 더 예뻐지셨고, 네. 아. 더 어려지셨고, 노래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수다 2 시즌2에서 정말 뭐 네.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노래만 듣고 보내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잡았습니다. 네, 네, 인터뷰를 좋죠. 좀 해봐야 돼요. 네. 네. 이 개성이 굉장히 강한데 동요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동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동요를 듣고 자랐어요. 어떤 동요를 듣고 자랐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네. 가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가지 쉬운 걸로 그럼.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채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네. 가사가 맞나? 아, 뭐 거의 예, 예.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동요 잘 부르죠? 예. 아, 네. 동요를 부를 때도 본인의 그 톤이 나오네요. 네. 하긴 뭐 저도 나리나리 개나리 이렇게 하려면 나리 이게 예. 나리 나게 나올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네. 개성 있고 정말 실력 있는 이 노래 목소리 때문에 나가수 2에 정말 신데렐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새 악플이 네. 되게 많아서요. 왜요? 그 처음에 신데렐라였는데 네. 요새 지금 악플이 굉장히 많아서 신데렐라를 원래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아, 네, 네. 악플 많은 것도 어쨌든, 복이죠. 저는 무플이라서 네. 예. 아, 무슨 제가 달아드릴게요 집에 예. 가서. 네. 네.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칭호가요. 너무 감사한데 사실 지금 얘기하기는 예, 더 잘해야겠죠. 네. 그래요. 아니면 뭐 나가수의 등불 내지는 뭐. 나가수를 구원하는 어떤 뭐 구원 투수 이런 그냥 다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좋은 거 다 갖다 붙이고 네. 악플 시원하게 받으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뭐 앞으로 나는 가수다든 뭐 어디든 이 정인 씨의 음악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예, 전해지고 또 교감되면서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무대도 부탁을 해볼 텐데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바비킴 님의 사랑 그놈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야, 아니 네. 어서 불러본 적 없는데 예, 바비킴 네. 씨는 남자분이고 네. 남자분이라서 사랑 그놈 이랬는데 여자분이면 가사를 바꾸기도 뭐하고 참 예, 여자분의 생각하니까 되게 좀 그러네요. 아, 네. 그건 없었던 걸로 하고요. 우리 정말 우리 정인 씨만의 색깔로 네. 들어보는 우리 바비킴의 사랑 그럼 어떤 느낌인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박수로 청해 드리면서 아쉽지만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